자, 오늘은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럭킹이라는 운동을 하러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산 초입이고요. 남산 정상까지 제가 이거를 들고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게스트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네, 담비님과 함께 걸어볼 거고 저는 20kg 들고 걸을 거고 담비님은 가방 안에 지금 제가 10kg를 넣어놨습니다. 담비님은 10kg면은 체중이 한 20% 정도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될 겁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 저까지 걸어갈 거예요. 포기 안 할 거죠? 가보시죠. 포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라는 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번 가보시죠. 네. 애플워치로 한번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된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 가는 길이 네. 굉장히 좋아서 네. 또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이 제가 오늘 하는 운동이 네. 이제 럭킹이라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네. 들고 걷는 걸 럭킹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뭐 체중의 한 10% 20% 네. 더 가지고 하면 네. 당연히 이게 내가 만약에 제가 70kg예요. 네. 제가 지금 20kg 했으니까 네. 전 지금 90kg인 사람이 된 거예요. 어... 그냥 90kg인 사람이 걷는 효과가 나는 거죠. 와... 그래서 내가 가진 칼로리보다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수치상으로 단순히 계산해봐도 네. 체중의 20%면 20% 정도 칼로리 더 소모하거든요. 어... 근데 아마 좀 더 많이 소모할 거예요. 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 30, 40% 더 많이. 아, 30, 40%? 30, 40%? 그러니까 엄청 효과가 큰 거죠. 500칼로리 태울 걸 한 750칼로리 태운 거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가봅니다. 아직까지 가볍죠? 네,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 두 분 다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청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등 안 아파요? 등이요? 등 버틸만해요. 등 괜찮은데 지금 승모근이 알배겨 있는데 눌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계속 네. 힘들죠. 그래서 미군들 보면 네. 미군들이 등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미군이 풀업을 많이 해서 등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알고 보면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짊어지니까 등 근육이 막 엄청 좋아지고 이게 등 근육뿐만 아니라 지금 코어도 힘이 빡빡빡 들어가잖아요. 네. 걸을 때마다 네. 특히 오르막길 올라가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 네. 그래서 이게 코어, 등 당연히 하체는 뭐 당연히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네. 아 그냥 걷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그렇죠. 걷기만 하면 되니까 하네요. 일석이조인 거죠. 자, 이 갈림길에서 이제 우리 왼쪽으로 여기요?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더 빠른 길이거든요. 네. 아 힘들어. 제가 지금 심박수가 158이거든요. 158. 이 정도면은 존 3 이상 카디오 고강도 유산소로 넘어온 건데 이 럭킹이 좋은 게 그냥 평지를 걷을 때는 한 존 2 정도에 정말 체지방을 최적화 연소시키는 유산소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오르막이 오면은 또 심박수가 확 올라가서 되게 다양한 유산소 존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유산소입니다. 어, 담비님 어디 갔어? 빨리 가야지. 다 왔다, 다 왔다. 아, 이제 시작이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 럭킹이 진짜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유산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유산소를 빡세게 하고 싶은데 빡세게 하면 다음날 하체 운동에 지장이 가. 아~ 그래서 뭔가 유산소를 빡세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럭킹은 중고강도 유산소긴 한데 하체에 그렇게 많은 지장을 주지 않아서 얘가 상체를 많이 짊어지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거나 네. 뭔가 파워리프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체지방 감량으로 쓰기에는 최고 좋은 유산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은 사실 근피로도가 전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은 네. 뭔가 쿵쾅쿵쾅 되면은 관절에 뭔가 무리가 많이 가는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네. 안 힘듭니까, 담비님?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아까 저 계단 올라올 때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네. 백수이다 보니까 네. 항상 고정된 일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집에만 그렇죠. 있는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 헬창 루틴이죠. 네. 그리고 운동 있을 때만 잠깐 나갔다 맞아, 오고 맞아. 운동할 때만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우울해지고. 네, 우울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신경질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러킹이 좀 좋은 유산소인 거는 네. 일단 야외에서 한다. 아, 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정말로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운동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뭔가 헬스장의 그 천국의 계단 네. 이런 거 올라가면 너무 약간 닭장 속에 네. 닭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저는 맑아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배님도 종종 한 번씩 네. 걸으십시오. 네. 심심할 때마다 놀러오세요. 같이 해요. 네. 다음번에는 15kg. 아, 15kg 중량으로. 아, 15kg. 네. 점진적 과부하해야죠. 네. 점진적 과부하. 한 번씩 들고 걸어볼까요? 저거요? 네. 그럴까요? 잠깐 들어드릴까요? 네. 어? 뭐 괜찮으시다면? 안 무거워요? 뭐 엄청 무겁진 않아요. 와. 오, 잘 나와요. 잘 나오죠? 네, 왕 대두로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이 러킹의 가장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 유산소 운동 중에 네.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러킹은 무리 지어서 할 수 있고 누군가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얘기 나누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시간도 빨리 가죠. 네. 저희 지금 벌써 40분 걸었거든요. 네, 어. 어, 금방 걸은 것 같죠? 오. 에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지 않나. 지겹지 않다. 와, 유산소 40분을 이렇게 지루하지 그러니까. 않게 해본 건 또 처음인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해보니까 담비님 막 예전에 했던 유산소가 100이라고 치면 네. 요거 한 몇 정도 레벨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오, 3, 4? 3, 4?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엄청 고강도의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네. 자주 할 수 있고 내가 원래 하는 운동에 방해를 안 주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산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30분, 40분. 맞아요, 맞아요. 러킹을 하려면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러킹도 당연히 저희는 이제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막 20kg, 10kg 짊어지고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뭐 한 5kg 아니면 그냥 물병 하나, 물병 두 개 요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 과부하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다. 유산소도 점진적 과부하다. 점진적 과부하를 꼭 무게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10분 맞아요. 걸었으면 다음에 20분 걷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도 되지 않나. 그렇죠. 초보자들은 네. 아마 무거운 무게 들고 10분 걸으면 어깨가 너무 아플 건데 그럼 다음번엔 15분, 20분 이렇게 늘려나가도 점진적 과부한 거죠. 아, 남산 다 왔습니다. 와. 엄청 가까워졌죠, 이제? 네. 하, 금방 왔습니다, 금방. 아, 왔다. 남산 정상에 도착했죠. 지금 딱 46분 걸렸고요. 40분 만에 312칼로리. 담비님은 240칼로리. 많이 빠졌죠? 네. 와, 평균 심박수 152. 저는 138. 어, 진짜요? 네. 우와! 아, 안 먹어요. 좀 내려놔요. 네. 우와. 담비님하고 남산 러킹을 해봤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가 한 3, 40% 더 되고 후기 얘기해주세요. 오, 그냥 혼자 걸으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무게를 짊어지고 또 가니까 그거에 대한 묘미가 또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러킹을 하면서 이 가방을 썼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그 맥포스라는 가방인데 네. 이게 약간 군용 가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멜 때 몸에 약간 촥 밀착되는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러킹을 하기에 되게 좋은 가방이거든요. 오. 그리고 참고로 이 가방이 제가 한 거의 한 4년? 4년 넘게 썼어요. 근데 거의 새 가방 같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거운 걸로도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가방인데 그래서 이 맥포스에서 이 러킹을 하면은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인스타에 네. 그러니까 맥포스가 없으신 분들도 뭐 해시태그 맥포스 뭐 해시태그 럭킹 네. 해시태그 어썸블리스 이렇게 하면은 가방을 추첨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인스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럭킹이 굉장히 재미나고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담비님과 같이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럭킹을 꼭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려갈까요? 네, 가시죠. 와, 이거 어떻게 들고 올라오셨어요? 아. 와, 이거
그걸 한 시간 들고 올라왔다고요? 근데 메고 나니까 좀 그래도 가볍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다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 뒤로 넘어가네. 맞아. 그래서 코어가 딱 힘이 들어옵니다.